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.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머리가 아파요. 몸도 으슬으슬하고요. 맹구야, 너 어디 아프니? 이상하게 아픈 듯 안 아픈 듯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추워요. 그게 무슨 말이니? 너 코로나 아니야 혹시?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. 코로나라뇨. 그럴 리가 없어요. 아니야 맹구야, 너 코로나 걸린 것 같아. 그건 나쁜 게 아니야. 걱정돼서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보렴. 나 삐졌어요 선생님. 나빠요. 나 기분이 상했어요. 집에 갈 거예요. 예, 맹구야, 너 코로나 검사 꼭 받아야 돼. 꼭 받아야 돼. 그럼 안 돼. 코로나 검사를. 코로나가 아니라고요. 기분이 나쁘다고요. 네. 아니 요즘에는 영국. 요즘에 이 코로나 증상 비슷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? 남이 코로나 걸리면 나도 괜히 아픈 것 같고. 그렇죠. 왜? 네. 몸살 난 것 같고. 네. 으슬으슬하고. 목도 아픈 것 같고. 그렇죠. 네. 근데 요즘 또 환절기고 날씨가 뉴욕이 갑자기 추워져서. 맞아요. 목이 까끌까끌하기도 하고 몸이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또. 그렇죠. 눈 치우잖아요. 몸살도 다 났죠. 네. 여기 또. 그래서 이제 코로나인가 아닌가 막 이런데 좀 아프다 그러면 주변에서 코로나 검사 좀 받아.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.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요즘 같은 시국에는. 특히 내가 좀 아프다 싶으면은 코로나 검사를 좀 자발적으로 받는 게 좋거든요. 그렇죠. 누가 옆에서 굳이 얘기 안 할 때 그렇죠. 안 해도 내가 좀 아픈 것 같다면 당연히 의심 먼저 해봐야죠. 혹시 그렇죠. 걸린 거 아닌가?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맞아요. 빨리 가서 검사를 해야죠.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 코로나 아니야? 그러면은 아니야. 그런 말 하지 마. 나 코로나 아니거든. 아니 그렇지. 이렇게 하시는 거죠. 그렇죠. 막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뒤로 괜히 섭섭해하는 거죠. 맞아. 섭섭해.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네 이렇게. 근데 왜 그게 섭섭하지? 섭섭할 일이 아니거든요. 네. 그리고 코로나 걸린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 사람도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. 근데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그걸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쁜 거죠. 그렇죠. 거기서부터는 범죄입니다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는.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, 저희가 이제 코로나 검사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네. 검사 받아보셨죠? 전 여러 번 받아봤어요. 여러 번 받아보셨어요. 제 잘못이 아닙니다. 갑자기 주변에 확진자들이 나오면 어떡해요. 그쵸. 받아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네.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촬영하기 하는 날 아침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어요. 그래서 그 느낌이 아프다고 어떤지.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아팠어요? 저는 아팠어요. 아 진짜요? 네,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거 씻고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무섭더라고요. 아 진짜요? 네. 근데 이제 두 번째 받으니까 그때는 어떤 아픔인지를 아니까 대비가 되더라고요. 아 아프겠지? 대비가 되고. 근데 첫 번째 받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생각보다 안 아팠거든요. 네. 그냥 너무 간지러워서 이걸 막 웃음을 참느냐고.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? 내가 감히 모르겠어. 상상할 수 없는 위치까지 들어가니까. 그래요? 예.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축농증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자주 다녀서 그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서 그런가? 아니 그래도 저는 처음에 상상하기로는 이제 뭐 기다란 면봉 같은 걸로 끝에는 좀 부드러운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냥 플라스틱 가느다란 플라스틱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? 꼬챙이 같은 걸 넣던데요? 전 면봉을 드시던데요. 아 진짜요? 네. 저는 래피드 테스트를 했어요. 저도요. 그러니까 한 몇 시간 만에 나오는 거. 저도요. 어머 다르다.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그냥 끝에 면봉이 안 달려있어요. 그러니까 그 뾰족한 걸로 안을 그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아프죠. 저는 끝에 이렇게 면봉처럼 달려있어요. 아 달려, 진짜요? 네, 달려있었어요? 네. 다르나 보다 동네별로. 오, 그런구나. 여러 가지를 그렇게 뾰족한 걸로 하면 아프죠. 아프죠. 그래서 진짜 그런 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아하. 이제 아주 가느다라, 실처럼 가느다라기 때문에 그게 막 상처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람이 느낌이 너무 이렇게 날카로운 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니까 전 되게 아팠거든요. 아이고 그러셨구나. 네. 근데 두 번째는 좀 마음의 준비가 돼서 그런지 좀 덜 아프더라고요. 잠깐. 한 5초 정도 넣던데요. 아 그렇게 오랫동안 넣었어요? 하나, 둘, 셋 이렇게 셋이던데요 의사 선생님이.
이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던가, 아니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던가, 아니면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, 아이들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 교육 종사자들, 2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받아야 되죠. 그다음에 뭐 의료계 종사자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, 그 뭐 어떤 변호사님은 사람들 자주 만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런 분들 알아서 좀 받으시는 분들도 맞아요, 있고. 맞아요. 맞아요. 아니면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싶은 분들도 받겠죠. 이게 증상이 없어도 무증상 확진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없어도 확진자와 만났다, 아니면 내가 사람들 좀 자주 대면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아요. 네.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보험이 없다. 그러면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. 얼마 정도?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100불. 그리고 이걸 빨리 2, 3시간 내로 그 결과를 보고 싶다? 그러면 50불 추가. 그럼 150불 정도. 보험 없는 경우죠. 네. 보험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.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40불?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. 예, 40불, 네. 50불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무료 검사소들이 있기는 해요. 근데 줄이 길죠. 맞아요. 길고 또 한참 기다려야 되죠. 뭐 얼전 케어에서 무료로 한대라고 갔지만 얼전 케어에서도 돈을 받더라고요. 맞아요. 예. 드라이브 스루가 좀 활성화돼 있으면 좋겠는데 워낙 뭐 몇 군데 없고 맞아요.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어렵고. 그래서 보통 본인들이 다니는 병원에서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제가 뉴욕을 사니까요. 뉴욕을 이제 기준으로 무료 검사소 정보를 좀 가지고 왔어요. 네, 무료 검사소. 네네. 그렇습니다. 이게 일단 눈이 안 보여 지금. 뉴욕 KCS 한인 봉사센터라고 있어요.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인데요. 네. 여기서 월, 화, 수 이렇게 무료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쪽 그 사이트에 가면은 셀프로 자기가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. 네. 그래서 월, 화, 수 장소가 다 다른데요. 네. 월요일에는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해요. 네. 네. 그다음에 화요일은 프라미스 교회에서 해요. 그렇군요. 그다음에 수요일은 First Church of God in Christ라고 여기서 해요. 이게 위치가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2월 마지막 주까지. 네. 그래서 오전에 2월까지는 요 세 군데에 가면 할 수 그렇죠. 있다는 거죠. 네, 네. 무료로.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예약은 해야 되겠죠. 예약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워크인으로 그래요?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워크인 가면 할 수 있다. 가시면 돼요. 되게 유용한 정보네요. 그렇죠. 이제 KCS에서 한인 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니까. 그렇죠. 가셔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뉴욕주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무료로 이 코비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래요. 이거를 이제 NYC healthandhospitals.org 이 사이트가 있어요. 요건 다 더 밑에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. 여기를 이제 들어가시면 퀸즈, 브롱스, 브루클린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파이브보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. 네. 네. 이게 그다음에 빨리 하는 거 라피 테스트, 그다음에 항체 검사 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. 그다음에 우리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모바일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차 가져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. 드라이브 드루로.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내가 가까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한 5분, 10분 거리에 도서관에서 검사를 하더라고요. 도서관에서. 네. 그래서 프리레지스터라고 써있길래 혹시 그냥 프리레지스터 한번 눌러봤어요. 네. 그랬더니 페이퍼워크를 미리 할 수 있게끔 그 예약을 하는 건 아니고 페이퍼워크가 많잖아요. 그쵸. 그거를 미리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갔어요. 오늘 아침에 갔죠. 일부러 방송에서 얘기하고 오늘, 싶어서. 그럼 오늘 프리레지스터를 오늘 하고 오늘 간 거예요? 프리레지스터는 며칠 전에 했어요. 그 전에는 해야 되는구나. 네네네. 네. 그래서 하고 9시에 열거든요. 제가 8시 45분에 갔는데 한 분이 줄 서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한 분이 또 와서 서서서 저는 세 번째로. 네. 그래도 뭐 길지 않네요. 그렇죠. 9시가 가까워지니까 뒤에 줄이 길게 되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입장을 하면요. 먼저 이렇게 문답을 해요. 문답을 해서 뭐 사인을 하고
그 다음에 널스한테 가가지고 그 페이퍼워크를 도와주세요. 널스가 본인의 그럼, 이제 뭐 재산이나 인포메이션 뭐 이런 거 적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해주시는 거예요. 굉장히 스텝이 빨리 돼요. 그래요. 네, 프리레지스터를 먼저 해서 페이퍼워크를 미리 끊는 놓으시면 좀 이렇게 프로세스가 빨라요. 빨리 빨리 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검사도 빨리 되고 그 장소에 따라서는 금방 결과를 그러니까 두세 시간 내로 알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다음 날 아침에 알 수 있는 곳도 있어요.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빨리 나오네요. 네. 오.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예. 내가 비지트한 그 기록과 예.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가 업데이트가 돼요. 아, 맞아.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. 어디서 그러면 음성 확인서 갖고 와라 했을 때 그걸 그거 가져가면 돼요. 오, 네. 괜찮다. 그럼. 무료예요. 다 무료고. 네. 굉장히 잘 알아보시면 좋겠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더보기란 그 클릭하셔가지고요. 요 사이트 뉴욕시 사이트를 들어가면 되겠네. 네네. 네. 뉴욕시 네.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. 백신 접종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무료로 그렇죠.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네.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. 그리고 월그린에서도 이렇게 드라이브 드루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. 그래서 월그린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들어가시면 가서. 그 장소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네네. 그다음에 항체 검사도 하셨잖아요. 네. 저는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막 발발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8년 막 11월, 12월 이때였어요. 네네. 그때였는데 그때 미국은 전혀 뭐 코로나라는 감염자도 그때는 발표가 안 됐고 검사 자체가 없었죠. 그랬는데 미국이 2월 정도부터 막 이제 코로나 그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조금씩. 네네. 네. 2월, 3월 막.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독감이 아니더라. 그때 11월, 12월, 1월 맞아. 이럴 때. 그래갖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. 네네네. 그러면 도대체 감기인데 왜 독감이 아니면 이거는 독감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면 이건 뭐냐. 이런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. 저도 그때 그래서 이제 편도선이 붓고 그 편도선 염증이 귀까지 번지고 그래서 굉장히 열이 심하게 나고 아팠거든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진자는 없었을지 그 공식 발표된 확진자는 그쵸. 없을지 모르지만 네. 중국이 이미 그러고 있는데 사실 뉴욕 뉴저지 지역은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때 또 맞아요. 신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. 여행 갔다가 한창 오시는 연말이니까 또 네, 네.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중국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면 여기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은 못하지만 의심을 했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걸린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나는 이미 항체가 생겼겠거니 있겠거니 그래서 나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 항체 검사를 먼저 하자 그러고 갔죠. 그때 당시 저는 얼지형 케어를 갔었는데 그 얼지형 케어가 그때 당시 막 코로나 한창 이제 막 우리 뉴욕 뉴저지 지역에 제일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면 차들이 그 앞에 씁니다. 그러면 나와요 안에서. 네. 그래서 거기서 뭐 약을 주거나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. 항체 검사 똑같이 이렇게 해요? 아닙니다. 아니요? 항체 검사는 피를 뽑아요. 아. 그 피를 딱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 가면 그 실험실로 가서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까지는 안 걸렸고 한 2, 3일 안에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결과를 보내줬는데 없어요. 그래서 엄청 실망했었죠.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겠구나. 걸리지 않아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잘 그때는 아마 그러니까 감겼나 봐요. 네. 네. 그래서 다행이긴 했었는데 여기는 항체 검사는 그렇게 피를 뽑아서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쵸, 아마 항체 검사는 피를 뽑아서 하기도 하고 코로나 검사는 또 코에서 하고. 네. 코로나니까. 예. 네. 이게 침으로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데. 그래요? 예. 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뉴욕과 뉴저지 이제 코로나 검사 이렇게 네. 한다는 거 저희 그렇죠. 경험담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네. 네.